잠깐 봤는데도 너무 멋지네요. 아, 네. 들어갔다 왔어요, 아주. 물이 진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 깨끗함이 네. 투명했어요, 엄청. 맞아, 색 자체가 다르죠, 그죠? 네. 이제 오늘 양팀이 다 팔라완을 다녀오셨는데 네. 이제 한쪽은 모녀 여행,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약간 우정 여행. 아, 몇 년 되셨죠, 둘이? 저희가 알고 지낸 지는 10년. 10년 됐죠, 10년 전에 이제 드라마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네. 만남을 아, 했는데 그때부터 쭉 이렇게 지난 우정을 한 번 봤어? 혹은 아니고 한 9년 정도 못 보다가 올해 이제 우정이라기보다는 의리? 아, 의리. 의리, 네. 의리. 9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10년 새 만나서. 야, 재밌겠어요. 여러 명이 보는 사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감이 또 네. 이쪽은 또 자매 같아요, 굉장히. 오, 아, 맞아. 네. 딸들은 또 엄마랑 여행 가는 굉장히 꿈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항상 이제 저희 지인이나 아니면 지욱이랑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같이 다녔는데 네. 이렇게 단 둘만의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네. 어땠어요? 동생 없이 이제 엄마랑 딱 둘이 갔잖아요. 야, 벌써 만개하는구나, 웃음 코치. 아,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지우기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안 보고 싶었어요. 매일 보니까. 아, 아, 동생은 막 엄마랑 쇼핑 간다고 하면은 다리 아파가지고 못 걷겠다고 그러고 안 맞춰지니까 남자애다 보니까 엄마랑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엄마랑 단둘이 가고 싶어요? 네. 잠깐만. 아이고, 지우기 어떡하냐. 지우기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우리도 딸들이지만 그렇죠. 네. 엄마랑 단둘이 여행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아, 그래? 그죠? 뭐가 어려워? 잘 다닐 것 같은 그런 저의 꿈이에요.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맞아. 가는 게. 저희도 뭐 사실 남자 이렇게 둘이 여행 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남자끼리 네. 여행 가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아, 그것도 힘든 거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 여러 명 한 네다섯 명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해수욕장 가거나 하는데 그리고 단둘이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 네네. 가끔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해. 제일 친한 친구랑 야, 우리 둘이 한번 일주일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는데 못하지 이제 애가 있고 뭐 이제 그런. 그럼 두 분도 남자 둘이 여행 간 건 처음이네요. 처음이죠. 뭐 했어요 그럼 둘이서? 뭐 사진 같은 거 뭐 잘 찍어? 뭐 했지? 어, 사진 뭐 사진. 아 저희 열장도 안될 걸요? 열장도 안 된다고요? 아 진짜? 그 좋은 데 가서. 아 풍경은 좀 많이 찍었는데. 아, 인물 사진으로. 우리 둘의 인물을 서로 찍어주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굳이 요즘에 셀카도 네. 잘 되고 뭐. 같이 아니 같이 찍은 건 없어요 하나도? 이런 거 같이 둘이서 야 여기서 조은이 형 같이.